스타트 강의는 다 놀랍죠. 그런데 타임 잡지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뉴스위크 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대 시사 잡지인데 그게 한 번은 이런 톱 기사가 바로 그 타임지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특집 기사가 난 것처럼 뉴스위크에 이런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보세요. 뉴스위크. God and Health. 하나님과 건강. 네. 와, 이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이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is religion good medicine? 네. Good medicine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좋은 약인가 뭐 이렇게 이런 뜻인 것. 네, 글자 그대로 하면 사실은 이런 뜻은 건강에 좋은가 이런 뜻입니다. Religion은 뭐냐면 종교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라고 이제 의문을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놀라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은 그렇죠? 왜 과학은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가 이 말입니다.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Starting to believe란 말은 믿기 시작하는가, 믿기 시작하고 있다. 드디어 과학자들이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신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이 본래 기독교 국가지만은 점점 변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미국 그 정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든지 다 인정한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무슨 기독교 모임 이런 거를 억제해요. 이제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무슨 분야냐면 이 기독교 신앙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었던 과학자들이 참 많았는데 거기에서 미국 정부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한 것은 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종교 모든 종교를 다 우리는 평등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연구비를 지급해야 이게 연구가 된단 말이에요. 연구하는 데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과학자들 월급도 받아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왜 이런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신앙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존 템플턴, 존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금융 사업가입니다. 존 템플턴. 템플턴. 이름도 이 템플 그러면 신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도 좀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성이. 그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를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사람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건강에 틀림없이 좋을 텐데 이거를 연구비를 정부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연구 논문이 발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이렇게 홍보가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왜?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친 일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결국은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유대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사실은 뿌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믿는 것은 좀 구약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교가 믿는 성서가 구약이고, 이제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무슨 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왜 약일까? 네. 이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 그 구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새 약속, 그거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은 첫 번째 약속, 신약은 뭐예요? 두 번째 약속.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옛날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그것을 구분짓는 시점이 어디예요? 네,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언제까지를 약속한 것이다? 십자가 때까지를 약속한 것. 그래서 십자가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 구약은 구약이 돼. 네. 십자가 때가 아직도 오지 않았을 때는 그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대가 지나가야 그게 구약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 약속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약속이라고 이해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다 뭐라고 오해하고 있게?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셔야죠.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셔야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러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뭐 특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예.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알고 보면 뭐예요?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 그래서 모든 600몇십 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서 열 가지로 딱 요약한 것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열 가지 명령 아니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열 가지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신명기 9장 보면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디다 써줬습니까? 돌판이에요, 돌판.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은 무엇이다 이거야?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주야를 산에 가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다?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다 뭐예요?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야. 모든 구약은 그 약속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약속인 줄을 모르고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만 시킨 대로 잘 지켜.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 죄인들 대신에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너희들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약속은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명령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그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야.
그럼 그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의 최고봉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죠. 그렇죠? 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계명 다 있다. 10가지나 된다. 그런데 그런 계명이 10가지나 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뭐, 그리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일해요, 안 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넌 일하냐? 나는 사랑을 행하러 왔다. 그 사랑 속에 안식일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행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뭐해요? 병자를 고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병자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잖아. 다른 날 하면 되잖아. 왜 안식일날 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해? 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중에 뭐예요? 최고 율법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 지리산도 있고, 무슨, 뭐, 태백산도 있고, 뭐, 무슨 산도 있고, 무슨 산도 있고, 다 소백산도 있고, 뭐, 산, 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6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산들 다 가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만 가보면? 설악산만 가보면 그 산들 가보나마나 그 설악산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돗개 이름이 사랑인데 여러분이 율법아 그러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누가 사랑이 훔쳐갈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안 훔쳐가도 사랑이가 따라갈까봐 걱정.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보세요. 사랑은 무엇에? 율법이 완성된 것이 사랑이다. 야,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러 오셨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게 율법의 전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아니,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진짜 지키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 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이웃이 지금, 먹을 게 없어 쫄쫄 굶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가게에 가서 슈퍼에 가서 먹는 거 좀 사다 줄 수도 없다. 이건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돼도 그 이웃이 굶는다면 슈퍼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즉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세상 죄인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면 죄인들이 무엇을 누리게 돼? 안식을 누리게 돼. 그 구원을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를 토요일 날 예배 안 보면 하느라 천국 못 올 줄 알아. 이런 사랑이 아닌 하나의 명령으로 격하시키지 말라.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가서 예. 사실 제가 안식일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안식일인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한국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토요일 날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는 안식일 돈 쓰면 안 돼. 가게 가면 안 돼. 그 상당히 안식일 날 하는 것 중에서 나쁜 일이요. 그 저는 초신자가 돼가지고 그런 걸 잘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식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본 모양이야.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아주 쇼크를 먹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네.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해가 져야 뭐 해도 돼.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일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 해가 딱 지면 이제 뭐 해도 돼.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시계만 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게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율법도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대신 죄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사랑을 약속하는 거지. 구원을 약속하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박수. 이렇게 돼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건 여기까지 잠깐 이제 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템플턴 씨가 금융업을 해서 대성공을 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액 예 네. 투자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보고 싶은 과학자가 있으면 신청해라. 내가 연구비를 풍부히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연구 논문이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데 이 타임 잡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뉴스위크 잡지가 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건강의 그 관계가 정말 있구나. 그래가지고 뉴스위크 잡지에서는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 세미나를 하면 얼마나 더 좋냐 이런 거 이거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신앙생활과 건강.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1999년에 이런 유명한 면역학자예요. 닥터 쿠에니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연구 제목이 뭐냐면 Does religious attendance prolong survival? 교회 출석하는 것이 attendance, 출석이거든.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수명에 관계가 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a six-year follow-up study of 3,968명의 연장자들을 6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학, 그 논문집에 1999년에 발표됐습니다. 한번 보면. 자, 왜냐면 3,968명이죠. 64세 이상 3,968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쭉 진찰을 해보니까 종교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저항력이 면역력이 높고 이 괜히가 면역학자니까 사망률이 어떻게 46%나 낮았다. 놀라운 결과야. 이렇게 다를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불행하게도 이게 그렇게 이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 정권은 이 기독교 반기독교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기독교 세력은 이제 보수. 미국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런데 민주당 쪽은 진보들은 조금 사회주의 쪽으로 지금 끌고 갈라 그래요. 닥터 오먼, 1998년에, 여기 이제, 연구를 했는데,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5년 동안 쭉 관찰한 결과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오, 놀랍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그 여기 우리 봉사자님들은 아주 장수할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쩌냐고 그 수녀님들 얘기를 했는데 일기를 어떻게 많이 쓴 수녀님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다 수녀님들이 하는 일이란 게 뭐예요? 봉사활동이지, 봉사.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 일기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누구라는 환자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왔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한 며칠 더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해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이틀 후에 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뭐예요? 봉사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 그 사랑을 나눈 결과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여러분, 이 참, 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요, 암 환자들 낳는 게 그렇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았게? 왜 안 좋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은근히 암 공포증이 걸려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암 진단받기 전에, 내가 암,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하냐. 지금 사람들이 다 암에 은근히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은근히 좋아. 왜? 그렇지. 확률이 줄어들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 저 사람이 아마 내가 걸릴 암을 걸렸을는지도 몰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려주면 그게 좋고. 네. 암에 걸렸다고 뭐 낫다 이래서 하면 내가 또 걸릴 것 같고. 그게 여러분,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악령이 주는 두려움, 공포심. 두려워지면요, 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누가 암에 낫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 이 마음을 좀 생각을 모든 생각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정상적인 쪽으로 남들이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즐거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은근히 나쁜 소식이 나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저 사람한테 그 나쁜 일이 생겼어. 참 다행이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장수합니다. 왜?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봉사를 해보면 도와보면 환자들이 참가자들이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화숙 씨 같은 경우 와, 이 사람도 나처럼 낫겠네. 그러면 그게 그냥 즐거워. 아시겠죠? 그리고 밝아지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맨날 켜지고. 저 화숙 씨는 상당히 오래 살 것 같아요. 가만 보니. 하나도 안 늙었어요. 제가 벌써 만난 지가, 18년. 하여튼, 안 늙었어요. 안 늙고, 안 늙고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머시마는 다 컸는데. 얘는 몇 살 됐다고? 26살. 그래서,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서, 그러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봉사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래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품이나 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이거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그 사람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그 봉사자가 필요한 병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 병원에 봉사자 몇 명을 보내주세요 하는 그 단체에 이 은퇴를 해가지고 가입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불려가. 그거를 아주 즐겁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그거를 그 봉사하는 거를 뭐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죠. 그 뭐 공짜로 뭘 뭐 해준다고 그래서 그럴 바에 집에서 들어누워서 낮잠이나 자지. 그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유전자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의미 있는 생활, 남을 도우는 생활, 해야 돼. 그러면서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 이게 확실히 밝혀졌어.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997년에 이제 frequent attendance at the religious service and mortality. 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5,286명을 세상에 몇 년 동안 추적했다고요? 28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안 댕기는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999년에, 와, 2만 1000명을 9년 동안 관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7년 더 장수한다.
호호. 종교 집회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뭐라고요? 네 배나 높대.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쭉 이렇게 발표한 논문의 그 제목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 교회에 뭐요? 출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출석하냐 안 하냐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출석해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출석은 하는데 나이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나이롱까지 포함해서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처럼 진짜 이야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 깨달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것을 정말 알고, 이제는, 여러분, 나이롱 면했죠, 이제. 그렇죠. 평생 나이롱으로 살다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 참석. 참석만 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7년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다. 종교 집회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네 배나 높다. 그 참.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맨 마지막 이 통계가 아주 놀라운 통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종교에 대한 이제 연구는 못하니까, 뭐, 교회에 참석하느냐,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묻고 연구는 못하게 돼 있었으니까, 이제 주로, 그러면 소득으로 치면, 고소득층이 더 오래 살까? 저소득층이 오래 살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뭐 충분히 답이 나오죠.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산다는 것은 그 뭐 확실합니다. 그 소득만 치면 고소득이 더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자, 소득 말고 학력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고소득일지라도 학력이 낮으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득도 높고, 뭐예요? 학력도 높을 때 건강 상태가 더 좋고, 더 오래 산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아, 예를 들어서, 소득은 높고, 소득도 별 볼일 없고, 학력도 별 볼일 없는데,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활발한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력도 낮을지라도, 소득도 낮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 이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돈 못 버니까 몸 약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소득과 학력에 상관없이 활발한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하면 역시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 사랑. 사랑. 맞아. 맞아. 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 소득, 학력,
활발한 사회 활동은 이 유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나타났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잘 해보니까 역시 유전자가 좋아야 돼. 역시 그 조상들의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면 학력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고 사회활동도 뭐예요?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살아. 그래서 한때는 역시 유전자야. 유전자만 잘 타고 유전자니까 유전자가 결국은 뭐를 결정해?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 운명을 결정해. 그러다가 유전자를 좋게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건강 상태가 나쁘고 유전자를 별로 좋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건강 상태가 좋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네. 소득 학력을 불문하고. 그게 뭐냐면, 금주, 금연 등, 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니까, 유전자를 좋게 타고난 것보다, 유전자는 좋게 타고났는데, 생활 습관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맨날 과식하고, 뭐,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고 하면 유전자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결국은 뭐예요? 뭐, 오래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 자, 지금 이 연구는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종교 집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것과 이 건강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소득이 중요했고 소득보다는 학력이었고 소득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활동이었고 좀 지나도 보니까 유전자가 더 중요했고 좀 보니까 뭐예요?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해.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랑, 생기, 믿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뭐 학력, 뭐 소득, 뭐 활발한 사회 활동, 유전자, 뭐 생활 습관보다도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인 에너지도 받으면서 생기도 받으면서 생활 습관도 어떻게 좋은 생활 습관을 할까 이거는 대박이고 또 대박이지. 대박, 그렇지. 대박. 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것이 그냥 종교 집회에 뭐예요?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해도 이렇게 나온대.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제 나이롱은 벗어났고, 이야, 생기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거를 제가 잠깐 봅시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Healing Power. Healing Power라는 건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치유력. 무엇의 치유력이라? Intimacy. Intimacy라는 말은 친근 관계입니다. 니캉냐캉 정말 우리는 가까운 사이야. 아, 친근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 참 부부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엇을 조사한 거냐? 여기 보면 the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대형 개심 수술, 심장에 칼을 대는 굉장히 심각한 수술이죠. 뭐 이런 수술은 10명 하면 한 명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에 들어갈 때는 죽을 확률이 뭐예요? 10%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죠? 근데 이런 수술을 받고 나면 안 죽고 살아난 사람이 이제 90%는 안 죽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놀랍게도 수술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죽는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죽기는 죽었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 하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룹 파티시페이션. 여러분처럼 지금 그룹으로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서로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상대방의 힘든 부분도 들어주고 충고도 하고 충고도 받고 이렇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체 생활에 참여하고 하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대답 뭐예요? 예수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religious 신앙적인 종교적인 strength 힘과 그리고 comfort 이 위로를 받는가? 여러분들은 예수의 노예요. 예수지. 그런데 이 예수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것은 안 하는데 종교 집회는 참석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다에는 예수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신앙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지만 그룹 활동에 단체 활동에는 참여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은 뭐예요? 둘 다 나는 싫다 귀찮다 하는 사람 들 네 종류로 구분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거 쇼킹합니다. 노노 한 사람 뭐예요? 사망률 제일 많아. 우와. 이게 몇 프로인지 한번 봅시다. 22%가량 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는 노고 하나는 예수 한 사람들은 비슷해. 이건 몇 프로인지 봅시다. 10%야, 8%.
그런데 둘 다 예수 예수 여러분 같은 둘 다 예수 예수는 3%밖에 안 주고 박수.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통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다 예스 예스 캐놓고 죽는 이 3%는 뭐냐 이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7배나 다르다니까. 이건 3%고 저쪽은 22%. 7배가 넘어. 그만큼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신앙적인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차이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하는데 와 죽노,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렇게 했어? 하나도 없어야지, 그렇죠? 그거는, 교회 가기는 갔는데 졸았다. 진짜로 별로 관심은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 가면 나사 줄 것 같아서 갔다. 근데 이런 식. 나이롱이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나이롱이 아니라면, 한 사람도 뭐예요?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 그래서 결국 신앙과 건강은 뗄래야 어떻게 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죠. 말 들어주면 좋아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건 이기심이고 욕심이지. 그러니까 말 안 들어주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또 울고 당신하고 결혼 안 해야 되는데 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캐서고 그거는 모두가 다 우리 인간적 사랑은 다 나 중심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그 누구 중심적이요? 상대방 중심적 사랑. 우리들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부에 남으시는 분들은 참 좋지만은,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상 못 남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어떻게, 꼭 여기서 강의 듣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강의는 이렇게 현장에서 듣는 게 최고지만은, 그래도 이제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집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아주 정식으로 들었어요. 준비, 마음의 준비 탁 하고, 예. 노래도 한번 하고, 아시겠죠? 걱정을 못 벗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들었어요. 꼭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안다는 것. 그것이 생기라는 것. 그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일부 하면 됐다, 이제 됐다. 그러지 마시고. 일부 강의는 한번 듣고, 뭐, 일부 강의도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물론 좋죠. 그러나, 2부 강의는 이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1부 강의는 기마다 거의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저는 앵무새처럼 똑같지는 하지 않잖아요. 다 요리를, 양념을 다 다르게 쳐가지고, 예, 같은 강의라도, 이번 기 강의가 또 맛있고, 같은 강의인데 또 더 맛있고. 네, 그렇죠. 확신 생기죠. 네. 네, 그래서 2부 강의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들으시고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religious 신앙적인 strength가 뭐예요? 이 힘이란 말이거든. 힘과 위로를 받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부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 꼭 힘 받으시고 스트렝스를 받으시고 꼭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생기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